안녕하세요.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는 작곡가 천백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17일부터 벨기에는 다른 몇 유럽 국가들처럼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가지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마침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현지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락다운 이전부터 재택근무 일수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니 새로 나온 동물의 숲을 하면서 일하고 있네요. 현재 벨기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가 힘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일해야 됩니다. 그마저도 힘든 경우에는 회사를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서 물을 살짝 데펴서 모카포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보통 커피를 준비할 때 전날 설거지를 해야 오후에 편해집니다. 아무튼 아침을 먹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우선 외출이 힘든 여자친구 부모님을 위한 심부름을 하는데요.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사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리브카기라는 문구점 비슷한 곳에서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저와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라면을 파는 중국 슈퍼마켓에 갈 거예요.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거의 매일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인데요. 식료품 외에는 시장이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은 되게 황량해 보이네요. 약국 문에 최대 2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없다고 써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네요. 중간에 다른 손님이 와서 저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약국에 직원분이 2명이라서 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네요. 다음은 모로코 슈퍼마켓인데 최대 6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는 동네가 관광지 쪽하고 가까워서 굉장히 북적이는 편인데 지금은 되게 한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관람차는 얼마 전 비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팔레 드 주스티스 앞에 설치된 건데 운영을 멈춰서 괜히 더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리브카기는 주로 복권, 담배 등을 사는 곳입니다. 문구점이나 편의점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심부름을 마치고 나서 슈퍼마켓으로 장을 보러 갑니다. 벨기에는 빵 한 봉이 2,000원 정도도 안 돼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여기 슈퍼마켓은 한국 관광객도 되게 자주 보이는 곳인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 고기 같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소보다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휴지를 그렇게 사지게 한다고 난리던데 여기는 오히려 휴지가 산더미로 있네요. 하지만 손 세정제는 또 다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장갑을 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네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면을 사려고 중국 슈퍼에 갑니다. 가는 길에 그 유명한 마네킹 피스 오줌 싸게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랑플라스도 지나가야 됩니다. 공사장 외에는 지금 다 문을 닫아서 원래 여기에는 초콜릿 샵이나 기념품 샵이 되게 사람이 많은데 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요. 사실 공사장이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벨기에 정부는 또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공사장 문을 닫지는 않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황플러스 앞에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니 되게 좀비 영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마주치고 놀러 나온 것처럼 보일까봐 조금 겁먹었었어요. 원래 이 길이 굉장히 번화가 있는데 지금은 비둘기가 사람 수보다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슈퍼마켓인데요. 굉장히 크고 한중의 식재료는 거의 다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면만 해도 매대를 3개나 쓸 만큼 뭐 한국 라면, 일본 라면, 태국 라면 등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저는 근데 이제 한국 라면만 먹어서 삼양 최고. 그 외에는 뭐 일본 걸로 보이는 두부, 영상에는 안 샀지만 비비고 갈비면두랑 부침가루, 종갓집 김치를 샀습니다. 원래 저는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치전이랑 김치찌개는 또 해먹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슈퍼는 인원수 제한하는 글을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계산하는 줄은 1m 간격으로 테이프를 붙여놔서 거리를 유지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장본걸 정리합니다. 사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뭐 사왔던 냉동만두랑 이제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가버리기 전에 집에서 좀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하는 영상은 다른 개인 채널도 따로 올리고 있으니 뭐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쉬어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동물의 숲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갑자기 고양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는 아다 러블리스입니다. 얘는 올랑프입니다. 결국 저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숲. 재밌네요.